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단서. 진단서에는 뭐뭐가 표시될까요? 기본적으로. 상해 부위. 어디 다쳤는지. 예, 어디 진단명. 다쳤는지. 진단명. 진단명이죠. 진단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 진단 주수. 진단 기간. 기간. 네. 진단 기간. 진단 기간은 갈비뼈 부러졌으면은 이건 한 4주 또는 6주 그런 식으로 나와요. 코뼈 부러지면 얼마나 나올까요? 3주? 3주. 예. 이거 부러지면은 4주? 3주 또는 4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 진단서를 한 몇만 장을 봤잖아요. 20년 동안에. 허벅지 뼈 부러지면은 8주 또는 12주 나오는데요. 식물인간 몇 주일까요? 식물인간 진단 몇 주일까요? 식물인간? 진단 주수가 없죠? 없죠. 근데 평상 동안 식물인간이니까. 그럼 앞으로 10년 살아야 된다. 그럼 500 준가요? 그렇게 안 나오고요. 식물인간은 일반적으로 12주 나옵니다. 근데 어떤 진단서는 16주, 어떤 진단서는 24주도 있어요. 근데 대학교는 식물인간도 8주도 있어요. 대체로 대학병원 가면은 진단이 약해요. 진단 주수는요. 자, 진단은 초진입니다. 초진. 처음에 진단했을 때그 진단은 그 진단 기간 동안 치료하면 낫는다가 아니고 그거 지난 다음에 다시 보자. 다리 부러졌을 때 허벅지 부러지면요. 애들은 뼈가 악유질이만 잘 붙지만 어른들은 석회질이만 해갖고 잘안 붙어요. 그럼 뼈 부러지면요. 한뭐 4달, 8달 입원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왜 12주예요? 8주는 12주 나오거든요? 3달에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요. 그래서 진단은 일단 그거 지난 다음에 다시 보자. 요 기준 어디 있느냐?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충실하게 쓰는데요. 그 기준도 뭐 약간 터울이 좀 이렇게 이게 있겠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진단 기간 지났는데도 낫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뭘 하나요? 추가 진단. 추가 진단. 네. 추가 진단의 의미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진단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 처음에 2주 진단 나와서 염좌였어.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거기 마침 그 사무장이 나랑 아는 친구야. 그러고 딱 보더니, 너 디스크네? 그래, 4주 진단. 그리고 4주 있다가 또 4주. 4주짜리 한 대여섯 번 내면 20몇주 되죠? 너 내가 진단 말이야? 20몇주 나와서 너 이제 골로 갔어? 너 뒤에서 신호 위반했지? 너 횡단보도 사고 났는데 나 때렸지? 넌 12주 진단이야? 너 이제 골로 갔어? 골로 갈까요? 절대 골로 가지 않습니다. 추가 진단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같은 병명에 추가 진단은 의미가 없고요. 추가 진단은 어떨 때 의미가 있냐. 처음에 뇌진탕인 줄 알았어요. 그 3주 진단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약간 실핏줄이 가면은 뇌출혈이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한 일주일 있다가 사람이 혼수 상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뇌출혈이다. 그리고 사람이 지금 혼수 상태 빠졌다. 그런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진단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 그때는 그 추가 진단의 의미가 있지만, 같은 병명에 자꾸 써내는 거. 그것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벌할 때 기준에 가끔 영향을 끼치는 경우 있습니다. 보통 사람 요 정도면 퇴원했는데 이 사람 좀 오랫동안 고생한다. 그럴 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병명 추가 진단은 의미가 없고요. 하나 더 이건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